예전에 공자님께서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. 천재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노력하는 자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요. 근데 여러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, 아무리 공부를 즐기고 뭐 즐겁게 하는 사람도요, 방금 본 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아니 방금 시험에 나올 거 이제 봐가지고 거기다 뱉어놓는데 누가 이기겠어요?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, 지금 이준함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어떤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, 어떤 수능에서 뭐 1점, 2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. 적어도 10점, 20점 혹은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팁을 제가 좀 짧지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석희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, 쪽집게에 대한 겁니다. 나온 문제. 수능에 있어서 쪽집게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. 제가 실제로 수능이 치러지기 며칠 전에 어떤 케이블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요, 제가 그해 수능 시험 정답이 뭔지를 예측한 적이 있어요. 그것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정답.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주관식 정답이 19, 그 다음이 14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나왔어요. 19가 그해 가장 이제 난이도 어려웠던 문제였고 14도 나왔거든요. 제가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? 제가 진짜 막 신내림을 받았을까요? 받았겠죠. 네. 받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귀신처럼 보이네. 평상시에 매일 공부하셨기 때문에. 제가 그거를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.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기출문제입니다. 저 오로지 기출문제만 보고 정답을 예측했어요.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거 한번 볼게요. 이게 작년에 2015학년도에 푸셨던 문제일 거예요. 리미터 어쩌고 fx 플러스 뭐 fx의 값은 이렇게 나왔어요. 대충 뭐 모습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6월 평가원 시험에 나왔습니다. 자, 그 밑에 이제 8번 문제가 또 있는데요, 딱 보셔도 문제가 완전 똑같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그래프가 살짝 바뀌었어요. 다르고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2015학년도 수능 치른 후배님들은 아실 텐데 이게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. 지금 벌써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. 시험을 보는 순간 잊어먹죠. 잊어버리는구나. 근데 이거는 진짜 대놓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.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숨겨져 있긴 하지만 매년 나오는 것이 또 나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수능 기출문제 뭐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것도 범위 넓잖아요. 근데 고작 30문제 나온단 말이에요. 진짜 중요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.